네, 반갑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멸치를 잡는 어업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멸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그런 어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. 이 멸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식용으로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그 상위 포식자들에게 좋은 그런 그 먹이로서 또 그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런 멸치는 이 문어라든가 자료에서 최대 수명은 5년 정도라고 되어 있지만 대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살기 때문에 이 멸치들을 조금 많이 잡더라도 주변 환경이 좋고 하면은 금방 또 자원이 회복되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 이 단연생의 그런 어류에 비해서는 이 활용하면서 인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. 이 멸치를 잡는 방법은 상당히 다양합니다. 맨 왼쪽에 죽방염이라는 것도 있고요. 집어등을 사용해서 잡는 그 조망이라는 것과 자망으로 잡는 것, 또 정치망, 들망, 권연망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업들이 있습니다. 그 중에 대표적인 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소개해 드릴 것은 죽방염입니다. 이것은 그 한국의 전통 업 중에 하나인데요. 조류가 빠른 그런 이제 연안 쪽에 이렇게 과거에는 죽이라는 것이 대나무를 의미합니다. 대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기둥을 박고 거기에 대나무 발을 만들어서 이 가이드 역할을 하는 그런 이 어구를 설치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 안쪽에는 운동장 부분, 원통 부분으로 만들어서 여기에서 이 멸치를 포획을 하게 되겠습니다. 조류에 의해서 밀려 들어온 그 멸치들을 이 안쪽에 가두어서 잡게 되는 방법입니다. 자세한 그 방법은 동영상을 통하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 영상에서 보시면은 먼저 말뚝을 설치를 하고 거기에다가 발이라든지 최근에 와서는 그물을 가지고 이 길그물 쪽을 제작을 하기도 합니다.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조류에 따라서 멸치 어군이 헤엄쳐서 들어오면은 이 원통 부분에서 이 멸치를 가두어서 가두고 그 다음에 이제 어획을 하게 되겠습니다. 이 가두어진 멸치는 이렇게 그물을 이용해서 한쪽 끝으로 몰아 놓은 다음에 여기에서 쪽대 그물을 이용해서 들어 올리게 됩니다. 이 이제 죽방염이 과거부터 그 전통업이긴 하지만은 여기에서 잡히는 그 멸치들이 다른 그물로 잡은 멸치보다는 그 비늘 상태라든지 또 품질이 아주 우수하기 때문에 이 한 박스당 가격이 일반 그 권연망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잡은 멸치에 5배에서 10배까지 그 가격이 나가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은 먹기 힘든 사먹기 힘든 그런 고급 멸치를 잡는 방법이 되겠습니다. 그다음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제 초망을 들 수가 있습니다. 이 초망은 조업하는 방법의 구성이 배의 그 앞쪽에 백열등이나 최근 와서는 그 LED 등의 그 집어등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그다음 배의 오른쪽에 이렇게 자루 그물이 설치가 되고요. 이 자루 그물의 그 깊이를 조절하는 챗대가 있습니다. 조업 방법은 먼저 배 그 전속력의 절반 정도 되는 약 한 4에서 5노트 정도의 속도로 배를 항해를 하면서 집어등을 켭니다. 그렇게 해서 이 멸치 어군이 어느 정도 모이게 되면은 배를 정지를 시키고 오른쪽에 이렇게 그물을 내리게 됩니다. 그물을 내리고 나서는 전속력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 멸치 어군들을
집어등을 이동시켜서 그 그물 쪽으로 멸치가 들어가도록 하여서 멸치가 완전히 들어간 이후에는 그물을 들어올려서 잡는 방법이 되겠습니다. 이 야간에 이것은 조업을 하고요. 연안 쪽에서 조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영상을 통해서 한번 조업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초망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이 멸치가 잡히고 있습니다. 여기 영상에 나오는 것이 초망에 아까 그물을 내리는 그런 쳇대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. 다음은 동영상을 통하여서 보겠습니다. 이 앞쪽에 집어등을 켜서 멸치의 오근을 모은 다음에 그물을 내리고 그 다음 집어등을 이 그물 쪽으로 유도해서 멸치가 이 그물 안으로 들어가도록 한 다음에 들어올려서 잡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. 이 한국의 남해안 쪽하고 제주 쪽에서 조업을 하고 있고요. 하루 저녁에 한뭐 7번에서 한 10번 이상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. 요 영상에서 보이는 것이 집어등이고 또 사용되고 있는 그물 영상입니다. 다음은 또 멸치를 잡는 방법 중에 들망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. 들망은 이렇게 배세 척에서 다섯 척, 여섯 척에 이르는 여러 척의 배를 이용하여서 그물을 그 바닥에다가 설치를 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집어등을 켜가지고 멸치 오근을 모은 이후에 멸치가 모이면은 그물을 들어올려서 잡는 방법이 되겠습니다. 이 집어등을 켜서 조업을 하기 때문에 멸치를 잡는 들망은 대개 밤에 조업을 합니다만은 또 승어라든지 주간 낮에도 이 멸치군과 군을 이루는 그런 경우에는 낮에 조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영상을 통하여서 조업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어장에 도착하면은 그 본선에서 닻을 내려서 배의 위치를 고정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보조선들도 각각 위치를 잡아서 닻을 내리고 그다음 본선에서부터 그물을 넘겨받아서 그물을 바닥 쪽에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. 그물 설치가 다 끝나고 나면은 그다음에는 집어등을 켜서 이 멸치의 오근을 그물 위로 오도록 하고 충분히 모여들면은 그물을 들어올려서 어획을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. 다음은 그 함정 어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 함정 어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함정이라든지 또 이제 대형 어떤 고정식 그물 또 이제 어떤 울타리를 만든다든지 그리고 또 통발과 같은 이런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그 함정 속에 들어온 고기를 잡는 방법입니다. 이때의 중요한 것은 고기들이 들어오기는 쉽지만 들어온 고기들이 빠져나가기는 어렵게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. 또 이제 통발 같은 이런 것에는 그 안쪽에다가 미끼로서 그 고기 토막을 넣어서 냄새에 의해서 그 대상 생물 어류들이 그 통발 안으로 잘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. 이 설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뒤에 각각 구분하여서 설명을 하겠습니다. 이제 함정 어구에는 먼저 그 정치망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통발. 그리고 앞에서 설명하였던 그
주먹망이라든지 낭장망 종류, 그다음에 이제 울타리 그물, 통발 뭐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로 정치망입니다. 세트 네트라고도 하고 펀드 네트라고 합니다. 이것은 그 연안 가까이에 바로 육지에서부터 설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육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설치합니다만은 이렇게 길다란 이 이제 그물을 설치한 것을 이것을 길그물이라고 합니다. 이것은 이제 고기가 유행해 오다가 이 길그물을 만나면은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길그물을 길게 설치를 하고 그 길그물 끝쪽에 운동장 그물을 설치를 합니다. 이것도 이제 입구 쪽이 약간 각도가 있어서 들어가기는 쉽지만은 들어온 고기들이 빠져나가기는 힘들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. 그 다음 이 운동장에서 놀던 고기들이 어퍼부 쪽으로 들어가도록 이쪽에 비탈 그물을 설치를 했습니다. 여기 경우에는 비탈 그물이 이제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운동장에 있던 것들이 비탈 그물을 통해서 다음 방으로 들어가고 마지막 어퍼부로 들어가서 이 어퍼부에서는 다시 빠져나오기가 어렵도록 만들었는데 이 과거의 그 단순한 형태에서는 보면은 운동장이 있고 바로 어퍼부가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 기술이 발달하고 또 아주 그 영리한 그런 어종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비탈 그물이라든지 방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. 지중해 쪽에서 참치를 잡는 정치망의 경우에는 이 방이 다섯 개, 여섯 개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. 이것은 그 한국의 KBS에서 슈퍼핏이라고 하는 데서 참치를 잡는 그런 조업 방법에 대해서 소개한 영상입니다. 또 아프리카 쪽에 그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방법, 투망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한번 그 참치 정치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참치떼들이 떼를 이루어서 그 산란을 하기 위해서 연안으로 접근해 왔을 때에 이 참치들을 잡는 방법입니다. 지중해 쪽에서 조업을 하는 방법이고요. 1년에 이 참치를 잡을 수 있는 그 기간이 길지는 않고 한 달에서 두 달 이내고 짧은 기간 동안에 이 연안으로 회유해 온 그 참치들을 잡는 방법입니다. 이 영상은 한 7분 정도 영상이 됩니다만은 이탈리아의 그 산페트로 섬에서 정치망으로 조업하는 것을 소개한 것입니다. 어로장을 비롯하여서 어부들이 어구를 손질을 하고 있습니다. 이분이 어로장이 되겠습니다. 그 어구 손질을 하고 구성하는 뭐 또 나중에 조업할 때에도 총 지휘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어구 손질이 다 되면은 이 어구들을 배에 싣고서 이제 출항을 하게 되겠습니다. 상당히 그 규모가 큰 그런 건물을 설치를 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여러 사람들이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러한 업입니다. 출항을 하기 전에 이제 신부님이 와서 그 어획이 많이 되도록 또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.
이제 출항의 시간이 되었습니다. 여러 척의 배에 그물을 나누어 싣고 어구를 설치할 어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. 길 그물부터 또 운동장, 그 다음 이제 자루 그물까지 부분 부분 설치를 하는 그런 광경입니다. 이 정치망은 마탄자라고 그 지역에서는 이름하고 있는 정치망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이 운동장 그물에서부터 여러 개의 방으로 되어서 이 영리한 참치들이라도 이 안에까지 들어와서는 빠져나가기 힘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이제 참치들이 연안으로 회유해 오고 있습니다. 이것을 그 어로장이 배 위에서 그 잠수경을 이용하여서 물속을 들여다보고 있다가 신호를 주면은 이제 조업을 하게 되겠습니다. 드디어 참치 어군이 발견이 되었습니다. 이 참치들은 자기들에게 닥칠 위험을 알지 못한 채 길 그물을 따라서 정체망의 그 운동장으로 들어오고 또 운동장에서부터 두 번째, 세 번째 방을 거쳐서 마지막 그 포획이 이루어지는 포부까지 유영을 하여서 들어오게 됩니다. 이제 이 안에까지 완전히 들어온 것을 확인하면은 잠수부가 물속에 들어가서 신호를 보내고 그에 따라서 그물을 들어 올리게 됩니다. 이제 잠수부의 신호에 따라서 맨 끝에 있는 그 어포부에 고기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그런 그물을 들어 올리게 됩니다. 이때에 그 참치들이 놀라서 빠져나가기 전에 빠른 속도로 그물을 들어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. 위험을 직감한 그 참치들은 여러 방향으로 날뛰면서 도망을 가려고 하지만 이미 그 어포부 그물 안에 갇힌 상태가 되었습니다. 이제 이 참치들을 한 마리 한 마리 낚아 올려서 배 위로 올리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. 다음은 두 번째 영상은 그 연안 쪽에서 정치망을 조업하는 것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하겠습니다. 일단 길 그물을 통하여서 어군들이 왔다가 이 어군들이 운동장 쪽으로 와서 운동장에서 돌다가 이제 비탈길 그물을 통하여서 이 어포부 쪽으로 오게 됩니다. 어포부 쪽에 모여있는 그 어군들을 이 배가 일정 시간 간격으로 와서 어군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은 그 다음 이 앞쪽에 그물을 들어 올려서 어군을 차단하고 그 다음 이 반대편 끝으로 어군을 그물을 순차적으로 들어 올려서 어군을 유도한 이후에 마지막에 어포부에서 그 뜰채를 이용하여서 어획을 하게 되겠습니다. 다음은 그 함정 어구르 중에서 그 함정과 통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. 이 트랩이라 하는 것은 좀 더 규모가 큰 그런 고정식 어구이고요. 그 첨버 속에 고기들이
들어오도록 해서 잡는 그런 방법입니다. 들어오기는 쉽지만은 빠져나가기는 어렵게 만든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. 그 다음 이제 포트라고 하는 이 통발의 경우에는 이 프레임과 또 거기에 그물을 이용하여서 통발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입구가 여러 개 만들어서 그 입구로 들어온 대상물을 어획합니다.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이 트랩이라든지 포트의 그 구분이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고 혼용화해서 쓰고 있습니다. 이 여러 가지 그 함정의 종류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. 이런 이제 울타리를 만드는 것도 있고 연안 쪽에서 이렇게 함정을 만들어서 들어오기는 쉽게 들어오지만은 그 빠져나가지 못한 것을 나중에 어획하는 방법이 있고요. 또 이제 포트나 트랩과 같이 이렇게 입구가 여러 개 있는 그런 이제 그 프레임과 그물이 있는 이런 통발이 되겠습니다. 이 안에는 미끼를 사용하여서 어류가 잘 들어오도록 유인을 합니다. 그 다음 왼쪽 것은 이제 문어를 잡는 문어 단지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것은 그 뱀장어라든지 또 바다의 붕장어를 잡는 이 장어 종류를 잡는 튜브 형태의 이 플라스틱 통발이 되겠습니다. 이 플라스틱 통발로 이 붕장어를 잡는 통발에서는 이 모리줄에 여러 가지 그 가지줄, 브랜치를 내고 거기에 통발을 매달아서 이 안에다가 미끼를 넣고 그 바닥 쪽에 설치하여서 일정 시간 기다리면서 붕장하고 모여서 들어오면은 그것을 어획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. 붕장어 통발의 그 조업 영상을 애니메이션으로 보겠습니다. 일단 어장에 도착하여서 따치를 내리고 그 다음 항해를 하면서 이 선미 쪽에서 통발을 투성을 하게 됐습니다. 투성이 끝나면은 마지막에 또 이제 표시하는 부위와 깃발을 달고 일정 시간 기다렸다가 대상생물이 충분히 그 통발 안에 들어간 이후에 양망을 하게 되겠습니다. 이 조업이 끝난 이후에 어획이 좋으면은 같은 장소에 계속하여서 설치를 하고 어획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또 어장을 이동하여서 다른 장소에 그 그물을 통발을 넣게 되겠습니다. 다음 영상은 일반 그 고기를 잡는 그런 통발이 되겠습니다. 여기서 보시는 통발은 드럼 모양으로 생긴 이런 원통형 통발이 되겠습니다. 이 한국에서는 게 종류를 이런 통발로 잡기도 하고 또 바닥 쪽에 있는 가자미라든지 볼락 종류를 잡기도 합니다. 이 게를 잡는 그 대게라든지 또 붉은 대게 이런 것을 잡는 통발의 경우에는 한 5일에서 10일 이상 긴 시간 동안 물속에 담가두었다가 충분히 대상 생물이 들어온 이후에 양망을 하여서 어획을 하게 되었습니다. 다음은 그 함정 어구 중에서 문어 단지가 되겠습니다. 이 다른 것들은 깔때기에 있고 또 들어온 것들이 못 나가도록 그물이 되어 있고 합니다만은 이 문어 단지의 경우는 단순히 그 단지로 되어 있습니다. 이 과거에는 문어 단지를 항아리를 쓰는 경우도 있고 또 작은 그 문어라든지 낙지 이런 것을 잡을 때에는 그 소라 같은 그런 큰 고등 종류의 껍질을 이용하기도 하였습니다. 이 문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항아리가 있으면은 이것을 자기가 살 집이나 은신처로 생각하고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입구를 막아놓지는 않고 그대로 두어도
도망을 가지 않습니다. 역시 다른 통발과 같이 이 모리줄에다가 여러 이 가지줄을 내고 거기에 이 단지를 설치한 것입니다. 예, 영상을 보면서 문화단지의 조업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이것은 그 문어를 문어단지를 양망하는 방법과 현재는 문어단지를 처음 넣는 것입니다. 추를 넣고 그 다음 예, 문어단지를 순차적으로 던져 넣어서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. 이 문어단지 끝에 나가면은 그 다음 예, 추와 또 깃발을 설치를 하여서 위치를 표시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지난 이후에 문어가 충분히 들어갔다고 생각될 때에 다시 이 단지를 예, 끌어올려서 잡게 되겠습니다. 이 영상에서는 그 양성을 할 때에는 요즘은 자동화된 그런 기계를 이용하여서 문어단지를 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이 단지 안에 있는 문어들을 바로 꺼내지 않고 이렇게 계속하여서 쌓아놓으면서 이 안에다가 놓으면은 그 문어들이 빠져나오기도 하고 잘 빠져나오지 않을 때는 소금을 조금 넣으면은 문어가 빠져나와서 어획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. 다음은 그 새우 조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새우 조망은 그 자루 형태의 그물의 앞쪽에 날개 그물이 있고요. 그 이 날개를 전개시키는 것으로 이 사각 프레임을 쓰기도 하고 또 긴 막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세계적으로 보면 대개 이 막대의 길이라든지 프레임의 그 길이가 10m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클수록 어구가 더 커지고 또 이제 어획 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연안에서 사용하는 이 새우 조망의 경우에는 이 막대의 길이를 12m 이내를 쓰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. 또 이제 바닥을 끌면서 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새우 조망에서는 새우뿐만 아니라 바닥에 있는 그 가자미라든지 이런 그 저소의 생물들도 같이 어획이 됩니다. 또 이제 이 그림에서는 새우 조망 그 그물을 한 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옆에 붐대를 내어서 이 조망 그물을 두 개를 동시에 예망하는 예, 그런 조업 방법도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.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먼저 어장에 도착하면은 예, 이 조망 그물을 투망을 하고 그 다음 일정 속도로 예인을 하게 됩니다. 근데 그 어장 상황에 따라서 아래쪽에 그 뻘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지 않도록 스키라든지 어떤 신발 같은 것을 설치한 경우도 있습니다. 그 다음 이제 예, 어구법 이 자료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. 이 데니시 셰인이라고 해서 한국에서는 웨끄리 기선저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것은 배에서 그물을 운영하는 그런 이제 예, 조업 방법이 되겠고요. 이렇게 이제 콘 모양의 그 자루 그물과 그 앞쪽에 있는 날개 그물 그리고
이 와프라고 하는 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이것은 바닥에 있는 그런 대상 생물을 트롤과 달리 아주 길게 끄는 것이 아니고 다이아몬드 형태로 설치한 이후에 이제 앞에 날개 부분 요 이제 줄이 좁아지는 그 정도까지의 일정 거리만 끌어서 잡는 방법이기 때문에 해저의 그 손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적고 또 트롤에 비해서 기름 소모량도 적은 그런 이제 경제적인 조업 방법이고 또 어획물 선도도 상대적으로 좋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이제 예, 데니시세인의 조업 방법입니다. 먼저 그 이제 따츠를 설치하고 뜸을 두고 그 다음에 여기 그림에서는 이제 400m 정도 줄을 내리고 그 다음 다시 각도로 90도 꺾어서 줄을 내리고 그 다음 그물을 내립니다. 이렇게 해서 다이아몬드 형상을 만들고 이 배에서 끄는 경우에는 그대로 쭉 끌어서 이 이제 줄이 좁아질 때까지 끌었다가 양망을 하게 되고요. 배를 고정시켜 하는 경우에는 이 현측에서 당겨서 배 가까이까지 끌어올리게 됩니다. 그러면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 어장에 도착하면은 일단 투망을 하게 됩니다. 줄이 나가고 그 다음에 자르고 물이 나가고 그러면은 방향을 바꾸어서 다이아몬드 형상으로 이렇게 원위치까지 오면은 그 반대편 줄을 들어올려서 두 줄을 끌게 됩니다. 이렇게 일정 거리를 계속해서 끌다가 이줄 간격이 충분히 좁아지면은 그 다음에 배를 이제 돌려서 앞쪽 선수 쪽에서 이 줄을 감아 올리게 됩니다. 그리고 줄이 다 감아 들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배 옆쪽에서 그물을 들어 올려서 어획을 마무리하는 그런 조업 방법이 되겠습니다. 네,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소형 어구 어법에 대해서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그 해역의 그 형태라든지 또 대상 어종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조업 방법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어법이라면 이 자망이라든지 통발, 그 다음에 낚시 같은 것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어법이 되겠습니다. 이런 그 대상 어업의 그 어구라든지 어법을 선택하는 것은 물고기 그 대상 생물의 행동을 충분히 알고 또그 회유하는 그 경로라든가 습성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그런 어구를 사용해야 하고요. 또 중요한 것이 이 자원을 오늘 너무 많이 잡고 내일 고기가 없어서는 안 되니까 충분히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어구의 규모도 적정하게 하고 또 그물코의 크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 국가에서도 어떤 자원을 관리하기 위하여서 규정을 두고 있지만은 또 어업인들도 스스로 이 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 해역에 적합한 그런 이제 망목의 크기라든지 이런 걸 해서 큰 개체들만 상품성이 있는 그런 개체들만 어획을 하면서 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해 나가야 되겠습니다.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